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나? 아, 전화가 와가지고. 팬분들께서 너무 어디 가? 이리 와. 에어컨 틀어줄까? 더워? 에어컨 틀어줄게. 팬분들께서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인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요. 지금 삼각대가 없어져서 지금 대충 세워놓고 했더니 오늘 스케줄 갔다 왔는데 사랑이랑 그 촬영을 같이 했어요. 여기 나이팅게일이에요. 맞아요. 사랑이랑 라이프 앤 도그라는 잡지를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아직 지금 헤어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사랑 이리 와. 사람들이 보고 싶대. 이리 와. 간식으로 꼬셔야 될것 같은데? 이리 와. 사랑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간식 있네. 여기 이리 와. 간식 먹어.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사람들이 너 보고 싶대. 빨리 와. 어차. 또 도망갔어. 포기해야겠다.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하나하나 같이 좀 뜯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 방석 사랑이 건데, 이거는 받자마자 제가 같이 자는 공간에 두고 지금 계속 같이 자고 있어요. 사랑이는 같이 찍길 거부했어요. 지금 오늘 계속 같이 촬영하다 와가지고 지금 지쳤어요. 힘들어가지고. 일단 지금 야구하고 있을 텐데? 하고 있으려나? 지금 오자마자 지금 이거 켜가지고. 아니요, 지금 야구 못 보고 있어요. 오자마자 지금 스케줄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이거 라이브 해가지고. 기아 이기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이거 일단 기아 목 쿠션인가 봐요. 목베개네. 2대2? 빨리 야구를 봐야겠네. 응원해야겠네. 이거랑 이렇게 담요랑 제가 이제 기아 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랑 목 쿠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씩 뜯어봐야지. 선풍기. 여름에 선풍기 필수잖아요. 이렇게 선풍기도 보내주시고, 또, 모자 꺼내놨으니까 모자부터. 원래 모자를 제가 하나씩 써보고 싶었는데, 여기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모자에 묻으면은 좀 아쉬우니까 제가 이거 하나씩 쓰고 사진 찍어서 인증할게요. 여기 이렇게 모자를 6개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모자, 이 브랜드 것도 모자 빨간색이 있고, 이건 없어. 이거는 없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모자. 근데 색깔이 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그리고, 이 모자 핑크색이랑 하얀색 있나? 아무튼 바이브레이트 여기 브랜드 모자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노란색,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그리고 이거는 베로툼 모자. 이렇게 6개나 모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맨날 쓰고 다닐게요. 그리고 이거는
있고 또 있어. 카메라. 이게 뭐야? 오즈모 포켓 브이로그 세트? 카메라! 아,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는 거구나? 나는 이거, 아, 내가 옛날에 봤던 거랑 다르게 생겼네?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저 브이로그 진짜, 진짜 열심히 찍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워터프루프 그리고 아 이게 이렇게 세트로 돼 있나 보구나. 감사해요 팬분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직도 선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박스를 열어볼게요. 유튜브 셋 브이로그 많이 찍어드릴게요. 아니 브이로그 많이 찍었는데 영상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편집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컴팩트한 게 생겼으니까 더더욱 많이 찍겠습니다. 확장 세트. 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뭐지? 맞아. 원래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스케줄이 좀 많았어가지고, 월요일날 커버를 못 올릴 것 같고 브이로그 편집해 놓은 게 있어서 월요일 업로드는 브이로그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무슨 책 같은 건데 세상에 카라 후원 증서. 제가 오늘 강아지랑 같이, 사랑이랑 같이 라이프 앤드 오브 잡지 촬영하고 왔는데 이렇게 카라 후원 증서.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아직 하지 못한 일을 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울지 않아요. 울지 않을 거야. 맨날 울어. 나는 맨날 울어. 아니에요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꿔서 들었다고? 그게 뭐야. 217, 아니, 207, 100, 이거 21만 7천원, 이거 내 생일로 맞췄나 본데? 217?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에는? 뭐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뜯어볼게요. 반가 반가 하이 하이. 뭐야? 어머 베스킨 라빈스 아니죠? 보람이죠? 베스킨 라빈스인데? 어머 이야 이거 열쇠가 뭐 열쇠가 기가 막힌데 이거? 어머 여기 이보람이라고 각인도 돼 있어요. 멘트가 너무 감동인데? 보이세요? 처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이후로 내게 오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었다. 여기다 열심히
다이어리 써야겠네. 오선지 있어요. 오선지가 있고 밑에 이보람이라고 써있어. 그냥 노트도 있고. 너무 감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 감동이에요. 응? 뭐야? 어, 이거 노래 가사잖아. 그대를 사랑하는 일 무엇보다 가장 잘한 일. 노래 가사 스타벅스 카드네요. 아니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나 좀 심각하게 당황했어.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걸 이렇게 딱 뜯었는데 갑자기 웬 핫걸? 깜짝 놀랐네. 아이고 깜짝 놀랐네. 찐 당황했네. 이게 뭐야? 너무 웃기다. 핫걸 난 카드래.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웃기다. 나 막 편지인 줄 알았잖아. 편지인 줄 알고 딱 열었는데 갑자기 핫걸이 나온 거예요.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네. 아, 이거는 카메라 SD카드인가 보다. 오즈모 포켓. 어? 뭐야? 이건 카메라고 저건 다른 건가? 아무튼 이런 카메라 장비들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서 제가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뭐 이름이 써 이게 뭐가 써 있구나. 아, 후원 증서 아티스트 세트. 이거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다 이뻐? 저희가 아무래도 곡을 좋은 곡을 받아서 나와야 되니까 조금 준비가 길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름 써 있어. 오, 아, 나는 약간 이렇게 무섭게 생긴 만년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볼펜이었어. 써볼까? 오, 잘 나오는데? 오, 뭐지? 이거 약간 잉크가 좀 신기한데? 세상에, 뭔가 멋지다요? 펜, 수제 펜 감사합니다. 아, 투표로 골랐다고? 그럼 얘는 립펜 잉크인가 보다. 만년필이 아니고 각인 수성펜.
오. 리필이 뭔가 멋있게 생겼어. 잘 쓰겠습니다. 진짜. 이건 뭐야? 이거는 모자에서 준 스티커인 것 같다. 끝. 그 다음 박스. 안녕하세요. 갸니폼. 사랑이 갸니폼. 강아지가 나오길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예쁘게 잘 입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라. 귀여워. 사랑이 키링이랑 스티커예요. 너무 귀여워. 내 강아지지만 너무 예뻐. 야, 이건 나중에 뜯어야지. 오, 이건 뭐야? 핸드 겔. 아,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잘. 제가 요즘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열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저기 어디 여기 안에 있는데? 개분노, 개신남, 개졸려, 개편안, 개폭은, 갸사랑, 깨라르, 냠냠, 더 없냐? 모른 척, 산책가자, 극대노, 공주님. 사랑해 오늘의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공주님은 이보람둥, 사랑 인사이드.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사랑티콘? 사랑티콘이에요? 오, 편지 있네, 편지. 안녕하세요, 이보람 팬연합. DC 시아 이보람 갤러리 플러스 이보람 팬톡방입니다. 보람님의 처음 그 자리에 발매. 가수 활동의 첫 곡, 2004년 7월 19일을 기념하여 보람님의 이름으로 동물단체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버 세트, 아티스트 세트, 익선관 캣람 세트, 익선관이에요, 이거? 굿즈 세트, 갸보람 세트, 사랑의 세트 등 보람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모아드립니다. 늘 곁에서 응원할게요. DC 시아 이보람 갤러리 분들과 팬톡방 분들, 이보람 팬 연합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지금 뭐 익선관 세트 모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너무 감동이야. 이게 뭐지? 사진인 것 같은데? 다음에 뜯어, 이거 끝나고 뜯어보겠습니다. 뜯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빨로 뜯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뭐야? 이거 다른 거야? 나 똑같은 거네. 아, 이게 두 권이네. 이게 뭘까? 사진이겠죠? 저 혼자 따로 볼게요. 아마 사진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자만 남았어요. 아, 아파. 이게 뭐야? 아, 이게 이건가. 어, 뭐지? 이건 뭐야?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더 좋은 앨범을 만들려고. 뭐야, 상처 났어. 좋은 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스티커예요? 뭐야, 다람쥐야? 스티커가 엄청 많은데? 여기저기 다 붙이고 다녀야겠네. 보라마다 스티커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안 난다. 이거 되게 그래도 한참 어릴 때 젊을 때 찍은 것 같은데. 이건 뭔지 또 한번 볼게요. 머리?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밝은 갈색인가? 이건 뭐지? 우와, 나이팅게일이다. 무슨 카드인데? 포토카드인가 봐요. 나이팅게일이랑 슈가맨 때. 여기 가면도 있는데. 그리고 우와, 어마어마한 양의 부채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렇게 좀 너무 많은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좀 뜯어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왜요? 부채, 뭐 따르게 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채가 도대체 몇 장이야, 이게? 이렇게 왔어요, 부채. 한번 줄 서서 나눠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지금 댓글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선물 보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케이크인 줄, 떡인 줄, 나는 떡 케이크인 줄.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라이브로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진만 찍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 그래요. 이거 네, 팬분들이 주신 선물은 다 잘 가지고 있죠. 뭐지? 그 실버 버튼들 DC에서 주신 것도 아직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유튜버 세트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주신 것들 정말 감사하게 쓰면서 또 여러분들께 모자 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할게요. 아니, MC 더 맥스 노래 불러달라는 분들 왜 이렇게 많지? 나는 그렇게 반응이 엄청 좋을 줄은 잘 몰랐네. 다 MC 더 맥스 노래 불러달라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도 있고 해서 또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스케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커버를 준비를 못해서 브이로그로 대신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커버를 해서 올려드리고, 안 되면 제가 그 다음 주에 라이브 커버를 두 곡 올려서 올려볼게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지킬게요. 두 곡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못했으니까. 자꾸 헬곡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또 이번에도 열심히 부르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금 스케줄 다녀와가지고 머리가 요 상태인데 이젠 저도 열심히 야구를 봐야 하니까 네, 힘들지 않을 정도로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브이로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좀 가능하면 다음 주에 뭐 주중에라도 커버를 준비해서 올리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두 개 올려볼게요.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아 승무원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승무원처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구 지고 있어요? 아까 동점이라며. 지니야? 지니야? 네? TV 켜줘. 지니야? 야구 틀어줘. 어디 보자. 기아 어딨어? 여기 있네. 지니야? 5번? 아. 일부러 높게 빠집니다. 자, 니들을 하고 있는 롯데 입장에서는 5초 받아들이기 민기영을 공략하면서 6점이나 얻어줬어요. 예.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박시웅이. 예. 니들 한 가운데 바톤을 올릴 수 있느냐. 끄고. 아니요, 이길 수 있어. 응. 지니야, 음소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니야? 소리 꺼줘.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아, 노예 지니라니요. 아, 4대2로 지고 있네요. 아까 동점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난 거지? 벌어진 거지? 벌어난 거지? 말도 잘 안 나와. 아무튼 이거 사랑이가 요즘 매일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제 침대, 그 제 베개 옆에다 이거 자리를 놔뒀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여기서 잘 자고 있고. 진짜 시원하네. 쿨매트. 뭔가 너무 많이 막 진짜 이렇게 동물 후원 증서까지 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 후원금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뭔가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에 앞서 사실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동물 버리지 마세요. 그럴 거면 키우지 마세요, 제발. 아무튼 이렇게 네, 이렇게 좋은 일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제 이름으로 기부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선물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쓸게요. 진짜 감사함 잊지 않고 저희도 앨범 잘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곡이 나오는 게 우선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그렇다고 막 그냥 나올 순 없으니까 좋은 곡 받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귀중한 선물 마음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진짜. 그리고
비가 요즘 많이 오고 또 비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 다 무사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어떤 거든 뭐 음반이든 음원이든 뭐 유튜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고 커버도 열심히 찍고 열심히 잘 해서 올릴게요. 아무튼 그리고 요즘 인스타를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잘 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남에 물 난리 났어요? 죄송해요. 야구가 너무 지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죽었네요. 쓰리 아웃이네요. 조금씩 따라가면 되지 뭐. 아무튼 네, 모두 BP 없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개인 위생 관리나 마스크도 덥지만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모자도 예쁘게 잘 쓸게요. 진짜 너무 다 모든 선물들이 다 마음에 쏙 들고 이거는 제 작업실에 갖다 놓으려고요. 이거는 작업실에서 좀 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에 갖다 놓고 쓰고 유튜브 세트도 열심히 쓰고 이렇게 팬분들이 선물까지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안 찍으면 되겠니? 열심히 찍어 편집도 열심히 해야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남부는 폭염이에요. 왜요? 제 표정이 안 좋았나요? 뭐 맨날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맨날 이길 수는 없어요. 맨날 이길 수는 없고 네, 작사 작곡 노트도 열심히 쓸게요. 열심히 써서 진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좋은 곡을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리얼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됐나요? 유튜브 회사? 네, 그 다이아TV랑 같이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죠. 3피트 왜 안 잡아주냐고? 3피트 그거 올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규정? 그거? 또? 다시?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이게 역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작사 작곡 노트 맨 마지막에도 문장이 있어요? 야구 저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도 졌구나 그냥 그러는 거지 뭐. 오늘은 졌구나 내일은 이기겠지 내일도 지면 내일도 졌구나 그 다음날은 이기겠지 뭐 그냥 그러면서 이게 뭐야 뭐 삼행시 같은 거야? 맨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글이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아니에요. 요즘에 기아 잘하고 있어요. 기아 잘하고 있어요. 어제 9회가 좀 심장이 철렁하긴 했지만 잘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보석보다 빛나는 사람에게 사소한 끄적임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탄생해 갈 수 있기를 아티스트 이보람님의 모든 페이지를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이보람 사랑해 이렇게 써주셨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담을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노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안 울어. 누가 온대? 나 울지 않아. 나 그렇게 막 울고 그런 사람 아니야? 아, 제 댓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누나 사랑해요. 하하, 사랑해요. 네. 아무튼 뭔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아 선수 응원가요? 지금 롯데 공격이라서 부를 수가 없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야구 선수 집 같아요? 이거 사인볼들 받은 거. 네. 귀하게 잘 간직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요거 트로피도 아마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5주년, 시 5주년 때인가? 어, 맞아. 데뷔 5주년 기념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야구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카메라도 선물해 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브이로그 찍어야지. 오늘 스케줄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야구를 봐야지. 까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뒤에 사인볼 너무 많아가지고. 선빈이, 뭐 이범호 선수 이거 누구야? 양현종 선수, 최영우 선수, 임기영 선수, 김현동 선수 이렇게 있고, 모자도 양현종 선수, 김기태 감독님 모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시구할 때 그 야구공도 있고, 김기태 감독님 모자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현종 선수 사인 받아가지고 그거랑 최원준 선수 국대 모자도 있고, 선빈이 사인 배트, 저거 이거 되게 귀한 배트예요. 이거 추천님 사인 핸드폰에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뭐냐, 이렇게 점보볼 저기 있어요. 추천님 사인 저기 있어요. 좋아. 3아웃이에요. 이제 기아 공격할 시간이에요. 이제 따라잡으면 돼. 아씨, 야구를 보니까 집중이 안 되네 이거. 아무튼 아직 치킨 안 시켰어요. 치킨 시키려고요. 지금 뭐 먹을지 지금. 아, 무슨 치킨 시켜 먹지? 아무튼 나중에 저런 그 뭐지, 야구템들. 눕기태 알죠? 아, 나 갸보람인데 눕기태 알죠? 종교가 어디냐고요? 종교가 어디냐고? 종교가 뭐냐고? 저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예요. 교촌? 아, 근데 저 요즘에 그거 좋아해요. 그 치즐링. 난 치즐링이 그렇게 맛있더라? 교촌 그거 좋지. 그거 그 매운 거. 아, 선빈이랑 공짜표. 저는 수도권 경기는 제가 무조건 예매해서 가고요. 저는 막 야구표 해달라고 이런 얘기 잘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못해요. 그 뭐냐, 와일드카드 할 때, 그때는 이제 선빈이 가족 분들이랑 같이 이제 제가 경기를 관람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거는 선빈이가 해주고, 광주 갔을 때도 이제 가족석에 이제 선빈이 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보는 경우는 있고, 수도권 경기는 그냥 제가 예매해서 가요.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뭐 테이블석에 안 앉고 싶으면 테이블석 예매해서 가고, 뭐야, 응원석 앉고 싶으면 응원석 예매해서 가고. 볼케이는 엄청 매운 거 아니에요? 저 엄청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 아, 오늘 박세영 선수가 나왔구나. 아무튼 고추바사삭 맛있어. 직관 갈 때, 네, 근데 지금은 그 뭐냐, 마스크 쓰고 입장해야 되고, 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집에서 계속 볼 것 같아요.
유지혁 선수 아직 유지하? 유지혁 선수 아직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어디서 봤는데 8월쯤에는 복귀한다는 거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마스크 쓰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보려고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TM 오늘의 TMI는 없네? 오늘의 TMI 그냥 몰라 TMI 모르겠어 오늘 뭐 없어 오늘 점심 메뉴 아점으로 닭가슴살 먹었어요 오늘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많이는 못 먹고 그냥 간단하게 닭가슴살 먹었어요 소극장 콘서트 또 하고 싶죠 콘프로스트 인증 동영상 때 포크로 드신 건가요? 아니요? 포크로 콘프로스트를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먹겠지? 아니요,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네, 저는, 닭가슴살하고 아주, 전혀, 치킨은 다르죠. 닭가슴살은 그냥 그거고, 치킨은 튀긴 거잖아요. 기아 선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요? 어, 선빈이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괜찮아. 선빈이, 걔가 포크 아닌데? 숟가락인데? 우리 집에 포크 숟가락 없어요. 숟가락이 영상에서 그렇게 보였다고? 아니에요, 숟가락이에요. 김선빈 선수랑은 친구, 제가 누나인데, 진짜 가족 같은 사이죠. 너무너무 친해서. 같이 뭐, 그때, 가족들이랑 여행도 갔다 왔었고, 김선빈 선수랑 최원준 선수랑 제일 친해요. 네. 그 두 선수를 제일 응원하고, 양현종 선수도 좋아하고요.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선배님 착해요. 지금 오늘 부상에서 복귀하고 첫 경기인데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니요, 또 몰라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리 저리다. 저는 양반 다리를 잘 못하겠어. 다리 저리. 아, 리액션 맛집이에요? 아닌데. 내가 리액션이 많은가? 아무튼.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물 받은 지는 며칠 됐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뭐야? 아웃 아니야? 뭐야? 무슨 상황이야, 저거? 회사를 못 들으니까 모르겠어. 뭐야? 런다운 뭐야? 터치한 거 아니야? 오! 뜯었다! 뜯었어! 아니 아까 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 터치가 안 됐나 보네 다 살아버렸네 아이고
아까 그래서 점수가 났나 보구나. 그랬나 봐요. 어머, 너무 추억이다, 세상에. 너무 추억이다. 이거요? 점이에요, 점. 다친 게 아니고. 원래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점이에요. 아, 이마에 주름 생겨, 맞아, 맞아.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 되나? 어머, 세상에. 아기 때 사진이랑 다 있네.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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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추억이다, 진짜. 이걸 아기 때 한번 뺐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다시 났어. 이렇게 사진이 쭉 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게, 이거 계속 뭔가 마무리 하려다가, 야구 보다가, 다시 또 계속 이렇게 하네요. 아무튼 진짜 치킨 먹을 거야. 나 빨리 치킨 시켜 먹어야겠어요. 뭐 뭔지 모르겠어. 말이 안 들, 해설이 안 들리니까 뭔지 모르겠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치킨 아직 못 시켰어요. 지금 빨리 시켜야 돼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콧구멍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떻게, 뭘 어떻게 감히 버리겠어요, 제가. 어? 왜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아, 아닌가? 댓글이 늦게 뜨는 건가, 지금? 엄청 안 풀리네. 저 소고기는 안 좋아해요. 소고기 안 먹어요. 아무튼, 진짜 마무리할 거야.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보내주신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어,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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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사랑 여기.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랑아! 여기 그 간식도 있네. 여기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 또 안 타. 여기. 사랑. 안녕하세요. 해. 안녕. 인사해. 빠빠이 해야지, 빠빠이. 뭘 아는, 방송을 아는 친구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응? 지금 엄청 피곤할 거예요. 촬영하고 와가지고. 응. 안 하던 거 해가지고, 막 애가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사진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9월, 말쯤, 중순에서 말쯤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라이프 앤 도그, 가을, 호. 네, 사랑 미용했어요. 제가 밀어줬어요. 미용은 제가 직접 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 사랑이랑 스케줄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신 선물 감사히 잘 받았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이제 야구를 보면서 치킨을 주문해서 치킨이 오면 좋아. 번트가 떴어요. 그것은 아웃카운트 하나만 올라갔죠. 아, 나 지금 마무리 멘트를 몇 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빨리 사라질게요, 빨리. 네, 빨리 사라지겠어요. 저는 그럼 치킨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중계, 중계는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라이브 저장? 네. 알겠어요. 근데 맞아. 내가 초반에 막 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데 민망하지 않나? 다리 막 이런 거? 검색해봐. 이거 찾아봐야겠는데. 야구랑 같이 보니까 집중이 안 된다, 이거. 아무튼, 진짜.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상. 네. 모두 비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자주 하도록 할게요. 진짜 이번엔 빠이야, 빠이야. 난 야구에 현혹되지 않을 거야. 아무튼 100번째? 진짜? 알았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 쓰겠습니다. 사랑 빨리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선물 받아놓고 모른 척 하면 안 돼. 어? 사랑, 감사하다고 해야지. 자, 고맙습니다. 그래, 빨리. 누워서 인사하면 안 되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사랑해. 바이바이. 빠빠이. 어, 인사할 거야? 인사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옳지. 그래, 잘했어. 안녕.